경아 안녕하세요. 경아입니다. 제 영상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제가 해외여행 가는 것도 엄청 좋아하고 대학생 때부터도 유럽 배낭여행을 가면서 해외로 떠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대문자 이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꼭 외국인들한테 말을 좀 잘 걸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에든버러 갔을 때도 거기 있는 호스텔에서 카페테리아에서 K-POP 왕팬이 계시길래 그분이랑 한 30분 동안에 맥주 마시면서 떠들었던 기억도 있거든요. 근데 이럴수록 토익이나 그런 문법 영어가 아니고 이런 실생활 여행 영어가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영어 회화를 좀 더 자연스럽게 좀 더 원어민스럽게 대화를 하고 싶어서 강의를 찾아보고 있었는데요.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줄 강의가 연하두에서 오드리 쌤이 강의를 하시는 버디톡이 출시가 되었다고 해서 제가 체험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드리 쌤은 다들 인스타나 유튜브 릴스 쇼츠 내리다가 한 번씩 봤을 것 같아요. 버디톡은 1100만 조회수를 가진 요즘 대세인 오드리 쌤의 진짜 원어미 친구와 대화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2주 동안에 버디톡을 듣고 있는데요. 특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버디톡은 친구들과 쓸 수 있는 리얼 생활 밀착형 영어예요. 그래서 강의 커리큘럼을 보면 나 땡땡 할 거야. 이거 땡땡 해도 돼? 나 땡땡 할까? 이렇게 진짜 친구와 약속을 잡을 때나 친구와 대화를 할 때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문장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 대화를 실제 원어민이 쓰는 영어로 변환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실용적인 영어예요. 두 번째로는 오드리 쌤이 찐친 모먼트로 아주 쉽게 강의를 설명해 주세요. 릴스 쇼츠보다 강의가 재밌거든요. 그래서 오드리 쌤이랑 대화를 한다 하고 뭐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로 10분씩 강의를 시청하면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복잡한 설명은 최소화하고 말하기에 특화된 강의 구성이에요. 최소한의 문법만으로 다양한 상황별 표현을 익히고 1:1 시뮬레이션과 말하기 퀴즈로 실전 말하기 훈련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의가 나 땡땡 먹었어 를 알려주면 거기서 have 다 이용되기 때문에 have를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그 have를 가지고 응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I had lunch, 점심을 먹었어. 그 다음에 I had lunch를 좀 더 응용해서 I had sushi for lunch 문장에 살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배운 것들을 응용으로 하기만 하면 일상생활에 쓰기 아주 편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론은 짧고 말하기 연습은 길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압도적 말하기 훈련 강의로 강의가 끝나면 입에서 자연스럽게 영어가 나올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밀착 케어예요. 강의가 끝난 후에는 무한 반복 연습이 가능한 AI 트레이닝으로 발음 코칭이 가능해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도 그때그때 습득 가능하답니다. 이 AI 코칭은 야나두 앱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은 약속을 가기 전에 야나두 버디톡을 듣고 가려고 해요. 근데 제가 이 강의를 들어봤을 때 저의 개인적으로는 컴퓨터보다는 이 아이패드로 듣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버디톡에서 14강 나 땡 먹었어 이 강의를 듣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강의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점심 드셨나요? 우리 일상에서 밥 먹었어? 커피는? 커피 마셨어? 이렇게 안구 묻듯이 친구한테 많이 물어보잖아요. I am having dinner. The other we had a few drinks the other night. I had sushi for lunch. 이렇게 오늘 강의는 한 8분 정도였는데요. 8분 정도 강의를 들었고 이제 강의가 끝났으니까 AI 트레이닝으로 넘어가서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I had lunch.
I had lunch. 그리고 채점을 하면 이렇게 또 발음을 교정을 해줘요. I had sushi for lunch. I had sushi for lunch. 그래서 이렇게 AI 트레이닝으로 발음을 한 번 더 교정을 받고 내가 발음이 맞는지 이렇게 컨펌을 받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강의가 짧으니까 시간이 남아서 강의 한 개를 더 듣고 나가도록 할게요. When does breakfast begin? Very good. 그럼 이렇게 해보면요. 식당은 몇 시에 문 닫아요? When does the restaurant open? When does the restaurant open? Can I have a little towel? 지금은 운동을 갔다 왔고 오늘도 버디톡, 연아도 버디톡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내가 먹을 것 좀 갖다 줄게. I'll get you something to eat. 내가 너에게 가져다 줄게. I'll get you. 여기에 먹을 것 something to eat 만 붙여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One more time. I will get you something to eat. 친구랑 영화관에 왔어요. I will get you a cab.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상대방에게 나 이거 갖다 줄게. 그러면 강의를 마쳤으니까 오늘도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AI 트레이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you get me a drink? Can you get me a drink? I'll get you a chair. I'll get you a chair. Chair. 발음이 안 되는데요. 어떡하죠? I'll get you a chair. 세 번 만에 합격을 했어. 짠!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연하두 버디톡을 체험해본 후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초적인 이론부터 시작해서 말하기 집중 훈련으로 확실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영어로 자연스럽게 나오길 원한다 하면 이 버디톡 하나로 끝납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원어민 친구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싶은 방법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어디서부터 뭘 무슨 강의를 들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고민이 되신다면 이 버디톡을 체험해보시는 것을 진짜 짱짱 추천드려요. 앞에서 보셨다시피 그날 배운 한 가지 문장을 활용해가지고 응용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문장에 살을 덧붙이는 방법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진짜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에 런던을 가기 전에 이거를 듣고 갔더라면 아 진짜 좋았겠다. 아 진짜 원어민 친구 인스타 친구 많이 사귀어 올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영상을 제작을 한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벤트 혜택을 주기 위해서예요. 짠! 여기 보이는 이 KYUNGHWA 이 쿠폰 코드를 입력을 하셔서 버디톡을 구매하시면 지금이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쿠폰 코드명은 버벅이란에도 적어둘 테니까 복사복붙 해가지고 바로 사용하시면 돼요. 사용하는 방법은 짠! 아래와 같습니다. 쿠폰 코드만 등록해서 할인받으시면 되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또 새학기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새학기 또 혹은 취업준비, 해외여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시는 분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들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을 끝으로 야 너도 할 수 있어! 야 너도 영어 할 수 있어! 라는 멘트를 끝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영어를 좀 배웠으니까
영어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